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 채널의 뉴가든입니다. 오늘은 여름 대표 과일 수박의 10가지 효능과 수박 잘 고르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수박을 먼저 깨끗이 씻어서 4가지 방법으로 자르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볼게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수박은 90% 이상의 수분과 칼륨, 마그네슘 등 무기질, 포도당과 과당을 함유하고 있어서 수분 보충과 갈증 해소에 아주 좋은 과일이죠. 그래서 피로회복에도 좋고 탁월한 이뇨작용으로 붓기 완화에도 좋다고 해요. 그렇다면 다이어트 효과도 당연히 있겠죠? 수박은 90% 이상의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열량도 100g당 31kcal로 낮으면서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적은 양을 먹어도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변비와 다이어트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게다가 수박은 피부 미용에도 효과가 좋은데 피부 노화를 막아주고 특히 수박 껍질에는 자외선 차단과 미백 효과가 있어서 팩으로도 활용하시면 여름철 피부 관리는 한 방에 해결됩니다. 수박 껍질을 얇게 썰어서 오이팩 하듯이 얼굴에 붙이거나 갈아서 밀가루, 꿀 등과 섞어 팩을 해보세요. 더위에 지친 피부를 진정시키고 촉촉하고 뽀얀 피부로 관리할 수 있을 거예요. 무더운 여름밤에 시원한 맥주 많이들 하시죠? 간혹 과음으로 숙취에 힘들지 않으세요? 그럼 음주 수박을 드셔보세요. 수박에는 항산화 성분, 라이코펜과 노폐물 배출을 돕는 시트룰린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체내에 들어있는 독소를 분해하는 간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당연히 알코올 분해에도 좋은 효능이 있죠. 특히 수박에 있는 라이코펜의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를 막고 암세포 증식과 전이를 억제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항암 효과도 있다고 하고요. 또 수박 껍질에 풍부한 시트룰린 성분은 동맥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줘서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고 해요. 이렇게 혈류의 흐름을 좋게 하는 효능 때문에 수박을 천연 비아그라라고 한답니다. 게다가 수박의 칼륨은 운동 중 경련을 줄여줄 수 있는 미네랄로 단단해진 근육을 풀어줘서 근육통 완화에 좋다고 합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근육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며 혈류를 개선해주는 효과로 남성 정력 증진과 발기부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올여름엔 수박 많이 먹어야겠네요. 특히나 수박씨에는 기생충을 죽이는 강력한 구충제 효과도 있다고 하니 수박 주스로 드실 때 씨까지 같이 갈아 드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박은 과육뿐 아니라 껍질에서 수박씨까지 진짜 뭐 하나 버릴 게 없는 과일이네요. 그럼 맛있고 좋은 수박은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맛있는 수박을 고를 때 먼저 손으로 톡톡 두드리지 않으세요? 네, 그 방법도 맞습니다. 두드렸을 때 맑고 청명한 소리가 나야 잘 익은 수박이라고 해요. 그런데 소리만으로는 잘 모르겠다면 수박 배꼽이 작은 걸 고르세요. 수박 밑동의 동그란 부분을 배꼽이라고 하는데 이게 작을수록 식감이 좋다고 합니다. 또 수박 표면에 간혹 갈색 스크래치가 난 수박을 본 적 있으시죠? 이 갈색 스크래치는 벌이 꽃을 자주 수분시켰다는 뜻이니 그만큼 더 수박이 맛있다는 거죠. 그리고 포도 표면에 하얗게 가루처럼 보이는 것이 과분인데 수박에도 가끔 하얀 가루 같은 과분이 있는 게 있어요. 이런 수박은 엄청 단 수박이라는 의미니까 꼭 고르시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줄무늬가 다른 것보다 진하고 끊김이 없으며 초록색도 쨍하게 선명한 것을 고르세요. 쉽게 말해서 검은색과 녹색이 단번에 구분되는 수박이 좋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비슷한 수박이라면 전체적으로 더 무겁고 타원형보단 둥근 것을 고르시면 절대 실패하지 않으실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수박에는 이뇨작용, 피로회복, 다이어트 효과, 피부 미용 효과, 노화 예방, 간 건강 개선 효과, 항암 효과, 혈관 건강 효과, 근육통 완화, 구충제 효과가 있고 맛있는 수박은 맑고 청명한 소리가 나고 수박 배꼽이 작으며 줄무늬와 초록색이 선명하게 구분되고 전체적으로 묵직하고 둥근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수박 표면에 갈색 스크래치가 있거나 하얀 가루가 보이면 아주 달콤한 수박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여름이면 달고 시원한 수박, 맛있다고 생각만 했지 이렇게 좋은 효능이 많이 있는지는 생각도 못하고 먹어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수박은 정말 버릴 게 하나 없이 좋은 여름철 과일이었네요. 앞으로는 수박 껍질과 수박 씨까지도 모두 잘 활용해서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